반갑습니다. 저는 이준행이라고 하고요. 뭐 닉네임 네이니거 이런 거 쓰고 있는 사람이고 개발자입니다. 개발자고 프로그래머인데요. 기자가 아니고 사실 프로그래머서서 여기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단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도움이 될 만한 것 같아서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고요. 웹 개발자라고 합니다. 뭐 앞서서 웹 개발자 한 분 더 나오셨지만 웹 개발자고 요새는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 뭐 이런 거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데이터 분석 이런 일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예전에는 사실 2007년 NC소프트, 그 이미지 게임 만드는 곳에서 잠깐 일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라는 포털 업체에서 일하고 SK프레니스에서 일하다가 회사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이것저것 만드는 사이트 혼자서 만드는 1인 개발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가 언론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기자가 아니고 개발자 혹은 뭐 서비스 기획자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보신 분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충격 고로키는 건 기자분들 좀 아실 거고, 뭐 인디스트리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인디스트리, 뭐 북키, 뭐 일간호스트, 뭐 뉴스그룹케가 있긴 한데 오늘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여기 충격그룹케, 방탄그룹케, 배고픈그룹케 뭐 이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래머가 뭔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프로그래머가 뭐다 이런 건 다 아실 겁니다. 이제 기자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시잖아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사실 프로그래머는 직업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최근에도 언론사 대상으로 강연을 할 적에 높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국장님 이런 분들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고서는 아 프로그래머시구나. 근데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 개발자. 근데 개발 뭐 개발합니까? 부동산 개발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빌 게이츠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뭐. 개발자, 프로그래머, 한국에 빌 게이츠가 나와야지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MS-DOS, 윈도우를 만든 사람은 아니고, MS-DOS와 윈도우를 만든 사람들을 뽑은 사람 사업가죠, 사실은. DOS 실제 만든 것도 아니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 최근에는 뭐 한국에 빌 게이츠 말고 요거 많이 있죠. 스티브 잡스에서 한국에 스티브 잡스를 키워야겠다 이런 걸로 대학을 건 것도 많은데, 사실 이 사람도 개발자는 아닙니다. 사업가죠. 이제 IT 사업가고, 정확히는 애플에서 개발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 이 사람이 실제로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하드웨어 개발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요즘에 뜨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면서 이제 사업가로 전환을 했는데, 마크 주크버그죠. 페이스북 만든 사람인데, 이 친구는 실제로 개발자 맞아요. PHP를 만드는, PHP라는 언어를 이제 쓰고 있는 개발자고, 사실 개발자들 사이에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이렇게 프로그래머 계시겠지만, 최고의 프로그래머다라고 이제 꼽는 사람은 이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리눅스 토발즈. 리눅스 만든 사람입니다. 사실 이 리눅스 토발즈가 리눅스를 만들지 않았으면 여기 계시는 분들의 온라인 시스템, 온라인 뭐 사이트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리눅스가 있었기 때문에 서버란 게 나오고 인터넷이란 게 가능하고,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자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회 먹고 가셨습니다. 노량진에서. 그래서 이제 뭐 회, 그리고 산낙지 이런 거 드시고 가셨어요. 네. 리눅스 토발즈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개발자 말고 사실 이런 용어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해커, 뭐 핵티비스트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사실 해커라고 하면은 다들 기억하시는 게 요겁니다. 북한 해커, 이제 범죄 일으키는 것들 이런 거 연관되는 거 이제 해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해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카르텔 구조나 어떤 구조에 대해서 깨는 행위들을 하는, 개발하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는 건데, 해커라고 얘기하면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들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의미로 액티비스트라는 활동가와 이제 결합을 시켜서 액티비스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해커들을 이제 소개해드리면 에드워드 스노든,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제 NSA의 프리즘이라는 전 세계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하고 망명을 간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이제 NSA에서 일하던 기술자로 일하다가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본의 아니게 해커가 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 줄리안 어선지 아실 겁니다. 위키리크스 말은. 그래서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를 만들기도 전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나는 해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실제로 해킹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기반으로 지금 위키리크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핵티비스트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은 이분이 되겠습니다. 아론 슈와츠. 작년에 이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어린 친구가 이제 지금까지 작업했었던 걸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레딧. 다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을 실제로 처음에 만들었었던 사람이고요.
오픈 라이브러리라고 아카이브오알지, 아카이브오알지는 이제 전 세계 인터넷의 모든 사이트를 아카이빙하는 사이트죠.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오픈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것으로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CC는 아실 겁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머스 라이센스. 이걸 실제로 만든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C 사이트 여러분들 뭐 콕콕 누르면 이제 버튼 나오죠. 그 콕콕 누르는 그 사이트 만든 친구예요. 그 다음으로 아바즈라고 온갖 종류의 시민 운동 참여 사이트들을 실제로 기획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바즈는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초원 사이트로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소파 피파라는 법안, 이제 전 세계의 어떤 감시나 뭐 저작권 이유로 이제 인터넷을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에 상정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막기 위한 실제 인터넷의 행동들을 조직을 해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 사이트는 사실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사이트는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사이트가 블랙아웃이 된 날이 있었죠. 블랙아웃 캠페인인데 위키피디아나 뭐 레딧이나 여러 종류의 사이트들이 일제히 한 날 한 시에 셧다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실제로 조직을 해서 소파 피파 법안을 우회해서 폐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을 조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RSS, 인터넷 신문의 컨텐츠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기반이 되는 RSS 포맷을 만드는데도 기여를 했고, 그래서 여러 종류의 활동들을 하면서 여러 매체에 나타나면서 이제 이런저런 IT 이슈나 기술 이슈에 대해서 이제 미디어와 소통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는데, 사실 악의적인 소송들에 이제 휘말리면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핵티비스트, 해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영화가 있어요. The Internet's Own Boy. 그 한국에는 이제 EBS EIDF에서 이제 개봉을 했었는데요. 아론 슈와츠는 누가 죽였는가, 누가 아론 슈와츠를 죽였는가 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거 찾아보시면 이 친구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위키백과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공학자, 개발자라고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사실 MIT라고 알고 계시는 그 리그베더 IT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도가 돈내 나라라고 썼는데, 프로그래머가 이봐 나는 프로그래머라고 강도학에서 어쩌라고 했겠더니 프로그래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돈도 먹고, 돈도 없고, 목숨도 없다. I have no money and no life. 그래서 프로그래머도 울고 강도도 울었다. 이런 처지로 사실 묘사된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그림도 다들 아실 겁니다. 자바 두 명 타요라고 인력시장에서 얘기하면 자바 두 명이 타는 식으로 SI 업체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그런 개발자분에 대한 처지를 이제 그려놓은 김국현님 그림인데요. 이런 처지로 다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프로그래머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에 써 있는 뭐 어플리케이션, 어플, 모바일 어플 만드는 사람, 혹은 뭐 웹사이트 만드는 사이트 개발자, 뭐 게임 만드는 게임 개발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이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개발자들이 이것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뭐가 있는데요. 이게 레고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기들 갖고 노는 그 레고인데요. 레고를 튜닝 머신이라고 기계 계산기를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고를 지금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레고 마인드 스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뽑아놨는데 뭐가 되나 보다 이렇게 감이 오실 텐데, 그냥 그 정도 오실 텐데, 얘도 레고입니다. 레고 마인드 스톰으로 그냥 콕콕 꼽아가지고 뭐 그냥 바퀴 맞춰놓고 선 끼워놓고 나서 여기다 프로그래밍을 걸면 이거 센서를 맞춰가지고 얘가 골프공을 툭툭 쳐내는 골프 머신이 됩니다. 로봇인 거죠. 레고도 이런 프로그래밍 이제 가능하고요. 얘는 실제로 이제 공주대학교 사이트에 올라왔었던 게시물이 되겠는데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태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우선은 제가 ATmega 118A를 이용해서 온도 습도 체크해서 저장하였다가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인터럽트가 어쩌고 저쩌고 막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셈블리 언어 개발자예요. 농사하시는 분인데 시설하우스 농사를 지으시고 시설하우스에 온도와 습도를 체크해가지고 관리를 하셨는데 본인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겠다라는 거를 지금 공주대 교수님 사이트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농사 지을 때도 지금 프로그래밍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뭐 개발자의 미래는 농사꾼, 뭐 치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긴 한데, 이 사이트는 플라이트레이더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행기의 궤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예요. 사실은 항공사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시키면 이렇게 현재 비행기가 어디 날고 있는지, 이 비행기가 어떤 기종이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전부 다 트래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행기를 싹 다 모아가지고 지도에다 찍은 건데, 여기 보시면 MSA-7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여기는 지금 우크라이나예요. 여기는 러시아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말레이시아 항공 17편입니다. 저번에 그 반군에 격추돼서 추락이 됐었던 현재 궤적들이 여기 지금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이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라는 것이 이 사이트에 나타나지 않았었다면 굉장히 신속하게 이걸 찾지 못했을 거예요. 뭐 우크라이나 당국이나 혹은 뭐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었다면 몰랐을 텐데 이 사이트에 그대로 이렇게 추적이 되다 보니까 이 비행기 이상하다 지금 추락을 한 것 같아 라고 누군가는 트위터에 올렸겠죠. 그리고서 이제 취취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궤적들을 추적하는 데에도 지금 사이트를 만드는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거는 웹 SDR이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젝트냐면 이게 지금 워터폴 차트인데요. 이 숫자가 주파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쓰시는 라디오. 라디오는 라디오 여러분 조립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트랜지스터나 이런 것들을 납땜을 해가지고 조립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새는 웹SDR이라고 소프트웨어 디프네이션 라디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USB 요만한 칩셋 하나나 그냥 여러분들 쓰시는 USB 메모리 같은 거를 콕 꼽으면 그게 한 2만 원 정도 해요. 꼽고 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파를 전부 트래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실 라디오를 들을 때는 FM 라디오, AM 라디오, 뭐 87.7, 뭐 107.7 이런 것들 그냥 수신하면 그냥 됐죠. 사실은 그런 주파수 이외에도 전 세계는 정말 많은 주파수가 있습니다. 뭐 아마추어 통신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사실은 군사용으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들을 한 개인이 2만 원짜리 그냥 USB를 하나 꼽아가지고 이것을 인터넷에 연결을 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기계를 활용을 해서 전 세계 있는 모든 군사 통신까지 다 이제 트래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군 지역이나 분쟁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통신이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그 사람의 USB 2만 원짜리 요거 조그만 거를 활용해가지고 전부 이제 함께 감시를 할 수 있는 거죠. 대충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거에서 이상한 게 보여 이걸 쿵 누르면 여러분들도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통신 내용들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웹 SDR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SAT로그라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커톤.io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해커톤.io에서 이번에 대상을 탄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픈소스 위성망이에요. 오픈소스 위성망인데 위성을 하나 쏘는데 엄청난 돈이 들죠. 그리고 위성 하나 접시도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됩니다. 뭐 그 세틀라이트 위성 이제 살아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 위성을 굉장히 싸게 만들고 뭐 철무점에서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철사 같은 것들 조립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수신기도 싸게 만들고 위성은 그냥 개인이 이제 쏠 수 있는 것도 다 알릴 수 있죠. 이렇게 만들었을 적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집 옥상에다 설치해 놓은 이 위성을 오픈소스로 풀어서 누구나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위성 수신기를 모두 한 사람이 그냥 인터넷으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우주와 통신을 하거나 혹은 위성과 통신을 하는 그 모든 망이 한 개인 하나하나가 모두 오픈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플랫폼과 이 기반을 가지고서 어떤 형태의 시민운동이 조직되거나 어떤 형태의 새로운 통신 시스템이 구축될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축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싸게 되고 저렴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적인 요소라서 이제 해커톤에서 이제 대상을 타고 나사에서 지원을 받아서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활동들을 구성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디지털 문명의 기반 역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옛날에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게 뭐 옛날 도트 프린터도 쓰시고 옛날 인터넷 같은 거 없었을 때 그냥 대충 뭐 컴퓨터 사가지고 찍 뽑고 그렇게 하던 그 시기에는 이렇게까지 뭐 시민운동이나 혹은 뭐 저널리즘과 결합이 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 다음에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생겨나면서부터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오픈소스. 오픈소스 운동,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덕분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엔진들 혹은 뭐 기술들이 그냥 모두에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고서부터는 이제 누구나 쉽게 그 기술들을 습득을 하고서는 내 것처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오픈 데이터,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일반에 그대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정부도 정부 3.0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뽑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고 누구나 액세스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기술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조차도 뭐 예를 들면 새로운 언어가 나타났다 혹은 새로운 칩셋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기술이 만약에 생겼다고 하면 요거를 배우려면 학교를 등록을 해야 되나요? 뭐 대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나요? 학원 다녀야 되나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인터넷에 레퍼런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다운받거나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쉬운 학습이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쉽게 기술을 습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그냥 몇 개만 할 수 있는 개발자 뭐 대충 이제 코드 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그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뭐 램프의 지니처럼 그냥 수리수리 마술이 하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냥 마법사처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당선될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뭐 다음에 당선될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이런 거 예측을 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거 안 되는데 대신에 가제트처럼 장비가 그냥 갖고 있으면 장비 도구만 그냥 많이 있으면은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마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죠.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 보고에 사실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계속해서 모든 산업들이 이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는 아까 아침에 이제 함께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문명에서 어떤 물성이 없는 이런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콘텐츠라는 것 혹은 스토리라는 것 혹은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얘는 모두 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모두 데이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데이터들 뭐 일과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혹은 뭐 어떻게 뭐 바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들이 모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데이터와 데이터를 조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를 만들거나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그 직업은 데이터를 코드로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만 말씀드리면 사실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코드는 사실 로직을 구현한 수단인데요. 코드는 로직을 구현한 수단이라고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도입니다. 네, 내용은 이건 슬로뉴스에 올라왔었던 작년화제가 됐었던 이제 순서도인데요. 뭐 종북 테스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서도로 뭐 많이 나왔었던 화제가 됐었던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많죠. 뭐 심리 테스트나 뭐 굉장히 많은 여성 잡지 이런 데도 굉장히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뭐 내용은 일단 제쳐두고 이 모양 이거 뭐 옛날에 많이 보셨죠. 순서도 뭐 시작 동그라미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고 마름모꼴에서 if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예 하면 일로 가고 아래로 가면 뭐 아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순서도인데. 언뜻 보시면 질문하고서는 예 하면 뭐가 나오고 아니요 하면 다음 질문 넘어가는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로직 논리 구조라고 합니다. 로직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코드로 짜면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파이썬 코드 형식을 지금 따온 건데요. 디피니션 해가지고 체크 퍼슨 해가지고 퍼슨 넣으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사실 모르실 텐데 fx는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뭐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방정식에서 얘기하죠. fx라고 하는 건 x에다 뭔가 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x 플러스 2가 fx라고 하면 fx는 4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퍼슨에다 뭘 넣으면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f에서 사람이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으면 뭘 리턴한다. if 퍼슨이 어떤 리스트에 들어있으면 뭘 리턴한다. 그리고 쭉 내려와가지고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은 다른 값을 리턴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이제 코드라고 합니다. 이 코드를 프로그래머들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프로그래머들이 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예를 들면 이 순서도를 가지고서 프로그래밍을 짤 적에 뭐 로직은 짤 수 있지만 리스트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통합진보나 당원이면 종북이라고 치자. 뭐 희망버스 탄 사람이면 종북이라고 치자라고 했을 적에 그러면 이 명단은 어디 있는가? 이 명단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뭐 이 내용은 사실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모양이 생긴 거예요. 얘는 CSV라고 얘기하는 Comma-Separated Value라고 얘기하는 이제 엑셀에서 여러분들 뭐 새로 그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형식 보시면 CSV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고요.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SV로 생긴 데이터도 있고 다른 형식으로는 XML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XML로 이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존재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그래서 개발자는 아까 보셨던 데이터를 코드로 짜는 사람이다. 코드로 짜가지고 다루는 사람인데 이 코드라는 것은 로직을 구현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빅데이터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있어요. 뭐 하도 최근에 뭐 화두가 됐었던 키워드죠. 사실은 굉장히 많은 IT 산업들이 이제는 우리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뭐 트위터,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기반으로 이것저것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업체들 이상으로 지금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NSA, 프리즘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에 이제 개인정보를 싹 다 가져왔다라고 이제 주장이 되고 있죠. 그런 기관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MI6 이건 영국 정보기관이죠. 이런 기관들이 협력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 저널리즘이 올해 화두였는데요. 뭐 내년에도 화두가 될 것 같고 뭐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하면 뭐든지 나올 것 같은 게 빅데이터를 지금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은 쓰레기장입니다. 이게 뭐 쓰레기장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데이터 저널리즘은 80% 이상이 삽질의 연속이다라고 미디어오늘 11월 9일자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그 권혜진 박사라고 그 뉴스타파에서 지금 데이터 저널리즘 하고 계시는 그분의 인터뷰 기사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뭐 박근혜 7시간은 데이터 저널리즘을 밝혀낼 수 있을까가 제목이었었는데, 뭐 데이터 저널리즌을 이걸로 그냥 분석을 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냥 굉장히 삽질과 삽질을 연속으로 불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렇게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이렇게 삽과 호미를 들고서 치울 것인가, 뭔 삽질이에요. 이게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그냥 삽으로 이제 치울 것인가, 아니면 기계로 돌려가지고 굉장히 기술을 써가지고 신속하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게 언론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주시해야 될 것들은 당연히 이런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NSA도 있고요, 국가정보원도 있는데 로고가 좀 이상한데 이거는 기분 탓입니다. 네. 네.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로 국가정보원에서 지금 개발자를 뽑아가지고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개발자를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원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기관들과 맞서야 되는 언론사들은 지금 뭐라고 있는가,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네, 많은 걱정이 듭니다. 매일 많은 걱정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저널리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프로그램 쓰면 되잖아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사실 이 질문 맞습니다. 프로그램 쓰시면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쓸 수 있는 연장도구는 다 동원해가지고 쓰는 것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보공개 청구나 이런저런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엑셀에다가 옮겨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엑셀에다 일단 넣었다 하면은 그 다음에는 구글 퓨전 테이블이나 뭐 이런저런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사 컨텐츠로 만들어내는 건 이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언론사가 감당할 수 없는 과제들이 만약에 터졌을 경우에는 그때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사실 알바고로케라고 3년 전에 있었던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이게 그 트위터 계정들이 똑같은 트윗을 올리는 거를 굉장히 여러 개 계정을 동원해가지고 올렸었던 거를 감시한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트위터 계정들을 입력을 하면 그 트위터가 올라오는 리어타임 타임라인들을 행으로 쫙 펼쳐놓고 이제 감시를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똑같은 내용들이 쭉 올라와요. 뭐 박근혜 후보님 이겨야 됩니다, 박근혜 후보님 이겨야 된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몇십 개의 계정들을 동시에 올렸었던 사례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국정원 덕후 사건 때 그 계정들인데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언론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데이터를 몽땅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이제 과제인데, 이걸 하나하나 베껴쓰기에는 정말로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적절한 연장도구를 찾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장도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취재 과정에서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우스코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저널리즘과 결합이 될 때는 신속하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 1초가 굉장히 촉박한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공개가 되고 나서 국정원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 트윗들을 은폐 시도를 했었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지웠었죠. 여기서부터 잘라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이거 잘라야 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그냥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다루는 역할은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 애널리틱스, 뭐 데이터 비주얼레이션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 시각화하는 전통적인 언론에서 원래 하던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개,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엔지니어링, 요거는 사실 새롭게 요구되는 기술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지금 데이터 엔지니어를 뽑고 있어요. 실제로 링크드인에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Excellent Knowledge of Machine Learning, Data Mining, Data Structure, Algorithm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할 경험이 있어야 된다. 혹은 뭐 리눅스 기반으로 뭐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봤어야 한다. 혹은 뭐 클라이언트 사이트 기술도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이게 게임 업체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채용할 때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조건을 지금 뉴욕타임즈가 채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사실은 도구의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냥 이렇게 삽질을 해가지고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아까처럼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이상으로 지금 기술을 갖추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거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실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사고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중심으로 판단하고요. 뭐 스토리 구성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데,
사실 쓰레기는 그냥 동네에 있는 쓰레기는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사실 데이터 세계에서는 쓸모없는 데이터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워터폴 뭐 차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게 좀 의심스러워 이거 뭐 보자라고 하면 뭐가 나오는 겁니다. 반군의 통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거너스트 사례인데요. 스팸 게시물이죠. 뭐 시민단체나 언론 사이트에 굉장히 많은 스팸 게시물이 많은데 일베에서 다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일베에서 막 작성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스팸 많아 이거 빨리 지워야지 이렇게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모으게 되면 전 세계 스팸 게시물이 어디서 작성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팸 게시물, 악성 게시물, 뭐 악플 이런 것들이 뭐 악플 굉장히 많죠. 뭐 연예인에 대해 악플 쓰는 것들도 있고 보면 대부분 이제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대부분 IP를 우회를 합니다. VPN을 써가지고 미국이나 뭐 베트남, 뭐 타이완, 뭐 필리핀, 일본 이런 데 IP를 써가지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쓸데없는 데이터들 그냥 모아도 이런 필터링이 완성될 정도인데 그래서 쓸모없는 데이터의 의미를 부여한 사례 하나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트위터가 되겠습니다.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라고 포커슨 감독이 얘기를 했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심하다, 배고프다 이런 것도 쓰시는데요. 사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타임라인 넘어갑니다. 그냥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죠. 근데 만약에 이런 쓸데없는 트위터들 시간순으로 집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시간순으로 제가 집계를 해봤는데요. 집계한 키워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배고프다, 심심하다, 졸립다 이렇게 쓰시는 트윗글들 혹은 뭐 배 아프다, 뭐 먹고 싶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했을 때 결과를 잠깐 보시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심심해하는 시간은 밤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하실 때는 심심할 겨를이 없어요. 네. 그리고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심심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언제쯤 가장 졸려할까요? 대부분 밥 먹고 나서 노곤노곤 하니까 그때 졸려하시는데 실제로 트위터 상에 한국 사람들이 가장 졸려한다고 외치는 시간대는 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일어나자마자 더 자고 싶은데 출근을 해야겠어 하고 억지로 일어나는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졸립다고 트윗에다 글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실 키워드는 배고파가 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언제 배고파할까요? 밥 때 되면 배고파하는 게 맞아요. 12시? 6시? 밥 때 되니까 배고파합니다. 배고프니까 빨리 밥을 먹자. 근데 12시에도 다들 배고파합니다. 야식 먹을 시간이죠. 그럼 원래 인간은 밥 시간대 말고 밤 시간대 그러니까 잠자기 직전에도 뭐 배고파하는 건가? 이거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어로 배고파 말고 일본어로도 제가 찾아봤어요. 하라가했다. 찾아보니까 일본인들도 뭐 배고파하는 건 비슷합니다. 점심시간대, 저녁시간대 다들 배고파하는데 밤시간대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만 야식산업이 발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밤시간대에 배고파하는 겁니다. 네, 트윗에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배달민족 같은 어플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밤시간대에 야식을 찾는다. 이게 트윗에 그대로 반영해서 나타나고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언제 배고파할까요? 아침 시간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해야겠는데 지하철에 사람은 많은데 내리기 되게 힘들 때 그리고 출근하고 나서 이제 회사 화장실 가시면 다들 만석이에요. 그 굉장히 네,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는구나라는 게 이제 트윗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들은 원래 장 트러블이 많은 건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역시 일본어로 찾아봤습니다. 배 아파로 일본어 찾았더니 뭐 아침에 배 아파하는 거는 비슷해요.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7시에 배 아파하고 일본인들은 8시에 배 아파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인들이 한국보다 좀 더 느긋하게 출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생활 패턴들이 다르다는 것이 트위터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는 굉장히 쓸데없는 트윗들, 심심하다, 배고프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면 어떤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나데이션 고로케라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방사능 고로케죠. 사실 이 사이트는 누군가 좀 찾아주길 바랬었던 궁금한 정보들을 찾아낸 경우가 되겠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을 했죠. 사고가 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대해서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치면 방사능이 제일 먼저 나와요, 지금. 그래서 방사능 공포가 어느 때보다 커진 시기고 뭐 다들 일본으로 여행 간다고 하면 거기 괜찮은 거야. 방사능이 쬐가지고 괴물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공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정말로 위험한 건가? 아니면 한국은 안전한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본 기사가 없을까? 뭐 있을 법한데 라고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하나도 취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도에다 찍은 것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 정부에는 이런 사이트도 운영합니다. 일본 기상청, 한국 기상청,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로 제공을 하고 지도가 나와 있긴 한데 지도를 누르면 숫자가 나오는 형태로만 나오고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이거만 봐서는 뭐 180W야 그냥 정상이야. 뭐 정보 기준에서 정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본보다 안전한 건가? 일본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센 거지? 이런 것들이 궁금할 텐데 이것들을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단위도 다르고 어떤 거는 연 단위로 자르고 어떤 것은 뭐 시간 단위로 자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인이 비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분석하는 역할을 언론이 해야 되는데 기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없어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제가 그걸 싹 다 긁었습니다. 머신러닝을 싹 긁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긁은 다음에 동일한 그 기준으로 전부 변환을 시켜가지고 지도에다 찍었어요. 지도에다 찍은 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도에다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한국은 그냥 뭐 일단 녹색으로 나오는데요. 파란색이 이제 약한 거고 빨간색이 높은 건데 뭐 여기 보시면 속초 그리고 북한 쪽과 가까운 파주 이런 데 좀 빨갛긴 한데 뭐 대체로 비슷한 색깔입니다. 근데 일본을 봤더니 한국보다 낮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분광망 사선량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높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 지질학적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텐데 사고가 터졌었던 후쿠시마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거꾸로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포와는 다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사실 지도자 찍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었던 거죠. 그리고 머신러닝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각 데이터가 그냥 하나의 데이터로만 이렇게 존재하면 이게 뭐지? 라고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이것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엮고 시각화를 했을 때에는 더 큰 가치가 생겨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사실 충격고로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사례가 되겠는데 이거는 사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뭐 머신러닝으로 돌리거나 그런 사례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냥 분석입니다. 그냥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요거에다 스토리텔링 건준 사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경악이고 뭐만 하면 충격이라는 그런 기사도 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시절에 정말 많이 있었죠. 다들 그런 기사들 보면서 짜증내고 지나갔었는데 제가 이거 보다 볼까 짜증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목을 싹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색칠. 키워드다가 색칠을 해가지고 모은 사이트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워낙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다들 이 키워드 넣어주세요, 저 키워드 넣어주세요 하고 이제 요청을 했었죠. 그러고선 이제 충격이란 단어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리스트와 함께 부디 꼭 클릭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거나 낚아보기 위해서 기사 제목에 덧붙이는 주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나 더 내린 거죠. 이렇게 붙이면서부터는 이제 이 단어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새로운 이 사이트에 대해서 새로운 내러티브로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겠죠.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최근에 온라인 커뮤니티도 이렇게 모았었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순위를 매기자고 순위 매겨가지고 언론사가 어디가 제일 많이 하나 매기자고 이제 많이 요청을 주셨어요. 한국경제 많이 오셨을 텐데 네. 집계를 해가지고 집계를 하고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말에 결산을 했습니다. 1위가 동아일보, 2위가 한국경제, 3위가 매일경제, 4위가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오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산해서 결과를 공개하고서는 언론사에다 상장도 주었고요. 매경제 오셨는데 네. 이렇게 상장도 줬었고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나 얹어져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다. 일베고로케 사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취재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역량도 스토리텔링 역량만큼이나 무척이나 중요하다. 근데 사실 데이터 기반 콘텐츠 생산은 이런 순서로 이루어져요. 데이터에 접근하시고요.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분석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 구성하고 콘텐츠화 시키는 건데 사실 스토리텔링 구성하고 콘텐츠화 시키는 거는 보통 언론사가 원래 하던 일이었어요. 기사 쓰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데이터에 접근하고 확보하고 분석하는 이 작업에서 지금 새로운 기술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 없었을 때 종이신문 시절에는 그냥 정보를 확보하거나 스토리텔링 하는 거는 기자분들이 다 하시는 거고 이거 굉장히 고비용으로 하는 거였어요. 뭐 취재원도 만나고 관리도 하고 사슴아이도 띄고 그런 식으로 해야 이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혹은 뭐 정보를 확보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 독점적으로 기자분들이 이제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저비용으로 쉽게 정보를 확보하고 스토리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기반이 사실 데이터다운 엔지니어들이 지금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 할게요. 이게 사실 제 강의 시간의 주제였는데요. 해커의 저널리즘의 이제 기여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사실 우문이에요. 좀 애매해요. 사실은 해커들의 활동이 저널리즘 영역으로 진입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에는 그러면 하티비스트 그룹이 없는 건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사실 답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외국에는 하티비스트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한국은 왜 하티비스트 그룹이 없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사실 뭐 다들 느긋하면 굉장히 뭐 시급도 짜고
뭐 시급도 굉장히 많고 그러면은 뭐 그냥 알바 뛰면서 그냥 해피스트 구글 활동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한국 사실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지금 IT 회사에서 열심히 돈을 보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지 않은 거가 아닐까라고는 진단을 하는데 사실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노홍철 씨의 그 음주운전 사건이에요. 여기 홍카가 있죠. 음주단속증 걸려가지고 지금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 언뜻 보고서는 그냥 보도 나갔을 적인 기사로 나간 거에는 그냥 사건이 있었구나, 음주운전했구나, 뭐 많은 논란이 있구나 이렇게만 보도가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시고서 어떤 네티즌 분들께서 이 사진을 보고 여기 패밀리마트가 있네, 여기 변압기가 있네 이렇게 보시고 이거를 다음 스트릿뷰에서 찾았어요. 이 위치를 여기 패밀리마트 뭐 세븐일레븐 게 있죠. 그리고 여기 변압기가 찾았습니다. 이러고선 이 지도를 찾아가지고 지도를 찍었습니다. 찍으면 뭐가 나올까요? 노홍철이 뭐 차 빼다가 걸렸다 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지도를 찍어가지고 도주 경로를 찾고 도주 경로에 맞춰가지고 이동 경로를 계산했더니 100m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취 상태에서 100m 이상 운전하면 100%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홍철이 얘기하는 뭐 어떤 뭐 변명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밝혀냈어요. 이 밝혀낸 걸 기자가 한 게 아니고 네티즌이 한 겁니다. 누가 있냐? MLB 파크에 그냥 활동하시는 잉여로운 노티즌 분들이 이렇게 쓰신 겁니다. 사실은 네티즌 수다대라고 얘기를 하시죠. 사실 이런 식으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어딘지 알 수 있겠냐라고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고에서 이제 출발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 슬로우뉴스에도 올라오고 이거너스트에도 올라섰던 사례가 되겠는데요. 노바디인덱스라는 이분께서 언론 선거 분석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본인이 분석을 하겠다라고 만든 사례가 되겠는데 요거 아시죠? 선거 끝나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방송에서. 아 여기는 야당인 거예요. 여기는 여당이에요.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요거만 봐서는 실제 각 지역의 어떤 의미나 뭐 선거에 대한 의미나 투표에 대한 의미를 쉽게 예분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고서 본인이 직접 선관위 사이트에 있는 모든 개표 결과들을 싹 다 크롤링 해가지고 돌려서 지도에다 찍으셨습니다. 뭘로? 채도로. 채도를 찍으면 여기가 완벽하게 여당 성향이다. 완벽하게 야당 성향이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다. 혹은 분분화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겁니다.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 회색 지대 혹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여당만 찍는 곳이 여기는 야당 지역이다. 그래서 도시 쪽으로 갈수록 야당이고 뭐 농촌으로 갈수록 여당이다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도별로 이렇게 색칠을 해버리면은 그냥 승자독식으로만 해버리면 사실 읽어낼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읽어냈더니 아 도시분들은 다른 성향이구나 농촌분은 다른 성향이구나 라는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제까지 안 했었죠. 그래서 답답하신 분이 사실은 직접 끌고 가지고 개발자분이 그냥 직접 끌고 가지고 이렇게 지도에다 그리시고 커뮤니티에다 올리셨어요. 그리고 슬로우뉴스에 올라왔었죠. 이렇게 만드신 분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글로 썼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어렵지 않게 데이터 기반으로 진실을 추적하고 각자의 관점으로 분석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널리 지금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누구나 액티비스트인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언론은 그냥 이런저런 종류의 이슈를 쫓아가지고 포가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늦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다음 질문으로 어떻게 하면 개발자들이 우리 언론사를 도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기존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어요. 데스크나 기자가 혹은 에디터가 개발자에게 의뢰를 해서 이거 좀 취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조를 구하는 형태로 됐었는데 사실 이 도식 좀 많이 봤습니다. 이거죠. 여정페이라고 흔히 이제 화제가 됐었던 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개발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건데 뭐 여정페이 이렇게 뭐 굴렸다 이런 얘기는 아니긴 한데 사실 이런 형태로 그냥 개발자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냥 제3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했을 때는 어떤 이슈가 이건 내 거다라고 오너십을 갖고서는 이제 열정적으로 취재를 할 수 있는 게 안 되겠죠. 그렇다 보니 이제는 데스크 에디터 기자와 함께 개발자도 함께 모여가지고 한 팀을 구성해서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이렇게 데이터 엔지니어 지금 뽑고 있고요. 광고인데요. 블루투스 개발자를 뽑는다고 네, 여기 팀장님께서 쓰신 건데 기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개발자를 뽑는다고 기자와 동등한 자격이라고 개발자 있으면 여기 지원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제3자가 아니고 함께 일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또 자주 들어오는 질문인데 어떻게 하면 개발자들이 우리 언론사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사실 전통 매체가 독점적인 컨텐츠 공급원이었죠. 아침에는 신문 보고 저녁에 있는 아홉 시 뉴스를 보는 거였는데 지금은 컨텐츠 생산 과잉 시대입니다. 신문, 방송 말고도 웹 검색, 모바일 어플,
디지털, SNS, 커뮤니티, 메신저로도 지금 뉴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 중에서 골라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젠다 설정 주도권도 사실 인터넷에 넘어갔어요. 뭐 일면에 넣거나 9시 뉴스에 나오면은 그게 그날의 화제가 됐었던 시대에서 지금은 실시간 검색어가 그냥 다 결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게이트키핑도 사실 SNS 갑니다. 언론사에서 이건 밝히지 말아야지라고 그냥 잘라놔도 SNS 그냥 막 퍼지면 그냥 이거는 이슈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진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매체 플랫폼의 주도권이 지금 딴 데로 이동한 상황이다. 그래서 SNS나 블로그나 유튜브, 팟캐스트만으로도 이미 언론 역할을 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팟캐스트는 특히나 작년에 굉장한 그런 영향을, 저번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었던 매체였었고요. 사실 이런 매체들 말고도 플랫폼 매체들 말고도 뭐 커뮤니티들 뭐 오늘의 유머 뭐 뽐뿌 이런 사이트들에서 가끔가다 화제가 나와가지고 이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가는 것보다 지금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 도리어 화제가 되고 도리어 트래픽이 많이 나오고 있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건 사실은 매체 사이트 그거 차라리 그냥 확 만들어버릴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가디언 굉장히 전통적인 매체죠.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매체들인데 최근 얘네들의 트래픽보다 어버시, 보즈피드, 목수미디어 이런 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런 매체들의 전통적인 매체 트래픽을 넘어선 지 오래인 것과 동시에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뭐 슬로우뉴스, 뭐 미스피치, 뭐 아이돌로지, 뭐 듣도 보도 못한 매체들이 새로 나타나는데 언론사와 비슷한 트래픽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개발자들 사실은 좀 갈 곳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냥 골라야 되는 겁니다. 되게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거는 사실은 진실입니다.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지스타에 있었던 광고인데요. 독일 정부가 한국 개발자 이민 오라고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확대해 드릴게요. 독일이 게임을 지원합니다. 독일로 오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개발자들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환장을 해야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뽑느냐. 뭐 자네 이제 저널리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거 저한테 온 건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못 뽑고요. 뭐 착한 개발자도 있으니까 도움 좀 구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 못 구하고요. 그래서 사실 언론사와 협업한 개발자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미 되어가지고 블랙리스트도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저 언론사랑 같이 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론사가 IT회사나 게임회사만큼 멋진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구글 캠퍼스인데요. 구글 아일랜드 캠퍼스인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뭐 이런 캠퍼스나 뭐 이런 사무실을 언론사가 갖춰야 되는 건 좀 이건 좀 무리예요. 이건 좀 쉽지 않은 거 뭐 이런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이런 것까지 사실 바라지는 않고 사실 언론사가 좀 존경받거나 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아픈 얘기지만 이거는 실제로 지금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니까요.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거나 혹은 과감하게 투자를 얻는 것이 지금 무게를 얻는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현실이니까요. 꾸리키가 하시면 개발자 연봉이 있어요. 네, 진짜로 이만큼 받는다라고 표준 계약처럼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은 개발자 이만큼 3명 뽑으려면 이만큼 줘야겠구나라는 그게 견적이 나오겠죠. 이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개발자를 뽑으시면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낮게 지금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발자들 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개발자들이 일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언론사들 당장 기술적인 이해도부터 좀 갖춰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게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예요. 진짜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번 320 디도스들한 때 YTN하고 KBS, MBC, PC가 일제히 꺼졌던 날에 MBN이 네,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방송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낸선 뽑으시고요. 안철수 연구소 가셔가지고 백신 다운받으세요. 라고 앵커가 생방송 중에 이거 네 번이나 얘기했어요. 이게 흑역사인데 이게 트위터 유명하신 분이죠. 김남훈 씨가 냉선 뽑았는데 어떻게 다운을 받을 수 있냐고 이제 반박을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해도부터 사실은 갖춰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고요.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합질을 하시거나 그냥 SC구를 이렇게 그냥 막 해가지고 취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취재를 하셔가지고 뭐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여러기에는 세계가 좀 바뀐 상황이고 이제는 공중유닛 같은 거 굉장히 좋은 스킬도 갖춰가지고 취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만큼 굉장히 이슈도 복잡해졌고 그런 만큼의 어떤 취재력을 갖추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 강의가 지금 개발자 강의라서 슬라이드를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지금 거의 책의 반인데요. 사실 이게 1시간짜리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좀 요약을 했을 거 그랬었는데 사실 개발자들은 보통 슬라이드 많이 돌려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애매하긴 하지만 네.